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진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태음버스가 10만 구독자에 달성을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Q&A 영상을 오늘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 퇴근할 때 우울할 때 심심할 때 첫 번째 질문. 팔에 하신 게 타투인가요? 헤나인가요? 네, 타투입니다. 타투의 의미, 타투 뭐뭐 있는지. 저의 타투는 일단 팔에 하나, 허리에 하나, 이제 팔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전부 아버지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저한테 너 이거 하고 싶으면 해라 허락을 해주셨고요. 타투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성함, 그리고 생년월일, 우리 집 가훈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 기일, 그리고 국화꽃이 있습니다. 팔에 있는 건 저희 아버지의 강인함을 뜻하는 호랑이와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뜻하는 복수초가 같이 그려져 있어요. 제 몸에 있는 타투는 다 제가 짠 도안으로 했습니다. MR 제작 과정. MR은 노래를 듣고 들리는 악기 하나하나 모두 카피해서 듣고 카피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미디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로. 악보는 사실 악보 없냐, 악보 좀 보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악보를 제작하지도 않고 악보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커버곡은 저작권 문제 안 생기나요?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실 뭐 공유가 될 때도 있고 또는 아예 저희가 올린 영상에 저작권이 안 걸릴 때도 있고 걸릴 때도 있는데 비율은 1대 1대 8 정도 됩니다. Q&A 노래는 원곡이 있습니까? 자작곡입니까? 자작곡입니다. 2절 번화는 누가 하나요? 제가 합니다. 지금까지 한 커버곡 중에서 가장 부르기 힘들었던 곡은 생명에게 미움받고 있어. 퇴근버스를 뜨게 해준 탑3. 사쿠란보 점점 마음이 끌려 날 막지마. With the Will처럼 다른 노래를 번안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날 풀리면 고려해보겠습니다. 가장 찍는데 공들인 커버곡은 드럼 배틀 뜨실 분? 이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 번만 꼭 봐주세요. 이거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조회수 만회도 안 나왔어. 봐주십시오. 가장 즐겁게 부른 노래 위고. 조회수를 노리고 불렀던 노래 에어맨이 쓰러지지 않아 호시아이 버니록 강철의 레지스탕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선곡 기준은 회장님이 골라주십니다. 애니송을 하게 된 계기. 저희가 아무래도 90년대생이다 보니까 애니송을 들으면서 이제 추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연령대이신 분들이 퇴근을 하시면서 이런 노래를 들으면은 더 기분이 좋아지시겠다. 그래서 애니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른 노래들 애니 다 봄? 거의 다 봄. 안 본 것도 있어요. 가장 애착 있는 노래는 위고. 제일 뿌듯했던 노래 에어맨이 쓰러지지 않아. 이거는 조회수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조회수 망한 곡은 드럼 배틀 뜨실 분이랑 전전전세인데 전전전세도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희가 선곡을 했을 때 이제 업로드 당일이 됐는데 재개봉을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를 위한 커버곡이다, 우리를 위한 날이다, 이건 진짜 뜬다 그랬는데 조회수가 폭망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곡당 걸리는 시간이나 기간. 쉬운 곡은 이제 MR 찍는데 한 4시간 정도? 어려운 곡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시간으로만 따지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군가할 생각 없음? 날 풀리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승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은? 위고! 중국 경제에서 공유금. 얼굴은 캔발임? 네! 보컬 레슨 하시나요? 안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루트먼은? 라우님 사랑합니다. 취미생활은 롤토체스, 칼바람 나락, 그리고 요즘에는 소환사의 협곡도 종종 갑니다. 시청자 연령층은 20, 30대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라온님한테 댓글 담고 구독자들에게 들켰을 때 기분 좀 쑥스러웠습니다. 장비 정보 윙크해주세요. 10만 기념 댄스 쳐주세요. 구독자 참여 콘텐츠는 계획 없음? 날 풀리면 고려해보겠습니다. 두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6이고 회장님은 29이십니다. 현 시점 군인급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개선을 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선 좀 해주세요. 진찡 누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진찡 사귀자는 댓글을 보면 드는 생각. 저 상처를 받습니다. 앉아서 부릅니까? 서서도 부릅니까? 저는 앉아서 부릅니다. 운동하시나요? 홈트합니다. 퇴근버스 구성원은 저랑 회장님 둘 뿐입니다. 이거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전공이 뭐니? 저는 작곡 전공이고요. 회장님은 베이스 전공이십니다. 맨투맨 후드 말고 다른 옷 없습니다. 자신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한다. X. 댓글 다 보나요? 봅니다. 게임 하나요? 네, 합니다. 기억에 남는 댓글 악플과 선플. 악플은 이 X같은 인트로 좀 빼라. 선플은 인트로 좀 다시 넣어주세요. 지금은 묻혀있지만 터졌으면 하는 곡. 드럼 배틀 뜨실 분 한 번만 봐주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썸네일. 실버버튼 언박싱 하나요? 짧은 동영상이라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좋아하는 음식은 간장 계란밥이랑 김치찌개 좋아합니다. 최애 애니는 강철의 연금술사. 회장님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이신가요? 대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일본어 할 줄 아시나요? 못합니다. 은색 가발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제 아이디어입니다. 자기 전에 인터넷 보다가 갑자기 끌려서 샀어요. 근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노래 유튜버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 같나요? 롤토체스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분야 유튜버를 한다면 어떤 유튜버를 하고 싶으신가요? 유튜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퇴근버스 오리지널 송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면 망하면은 속상하니까. 굿즈를 만드실 의향이 있나요? 굿즈는 저희가 계속 2인 체제로 그냥 소속사 없이 가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 단발을 할 생각이 있는지. 지금은 여름이라서 단발하고 싶은데 이제 겨울 되면 또 모릅니다. 유튜브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은 수익이 아예 없던 시절.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인트로 리뉴얼로 다시 넣어줄 생각 있으십니까? 인트로는 이제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려서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 시국 끝나면 홀 하나 빌려서 콘서트 가능 불가능. 제가 히키코모리라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껏 본 댓글 중 가장 웃긴 댓글은? 선곡은 아버지가 하시나요? 썸네일 포즈나 코디 편집은 누가 함? 포즈는 회장님이, 그리고 코디는 회장님이 하시고요. 썸네일은 제가 만듭니다. 원래 애니를 좋아하시나요? 네! 구독자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곡은 에어맨이 쓰러지지 않아? 언제부터 노래하셨나요? 고1 때쯤부터 설렁설렁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떤 사이인가요?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는 그런 사이입니다. 10만 됐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거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라이브 같은 걸로 홈 콘서트 할 생각. 날 풀리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코노 가면 꼭 부르는 노래는 사쿠란보 부릅니다.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라온님. 진찡 개인 인스타는 없나요? 지금 퇴근버스 인스타가 제 개인 인스타였는데 희생해서 퇴근버스로 쓰고 있습니다. 두팔이 양모나이트 보여주세요. 유튜브 하기 전에 뭘 하셨나요? 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평소 패션 스타일은 지금 영상이랑 똑같습니다. 본명은 황진주. 호시구 끝나면 팬미팅이나 팬사인회 할 생각. 제가 히키코물이라서. 머리가 어떤 게 진짜인가요? 일단 이게 제 진짜 머리고요. 이거는 가발입니다. 진찡의 키와 몸무게. 저는 155에 40kg입니다. 만화나 게임 노래 콘텐츠 떨어지면 억함. 진짜 어떡하죠? 곤란한데. 이상형은 인사성이 바른 남자 좋아합니다. 퇴근버스는 퇴근 언제 함? 저희는 퇴근 개념이 없고 일 밀리면은 끝날 때까지 다 해야 돼요. 대신 일 다 하면 그날 하루는 그냥 하루 종일 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브이로그 다시 할 계획 없음? 코로나 끝나면은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원래 잘 웃으시나요? 웃는 상입니다. 영어 발음을 일본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진 않은지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해요. 일본어 배우셨음? 일본어 할 줄 모릅니다. 일본어 번역은 직접 하시는? 네! 팬아트 보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편집자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이름이 진찡이니요. 고등학교 때 저 별명이었습니다. 이번 주 로또 번호 딱 한 개만 추천. 42 추천드립니다. 웃대는 언제부터 했는지 지금도 하나요? 저 고등학교 때쯤부터 눈팅했고요. 지금도 합니다. 저녁 메뉴 추천 중 간장 계란밥이랑 김치찌개 드세요. 버즈 팬인가요? 네. 떡상할지 알았다 몰랐다. 당연히 몰랐고요. 저희는 그냥 취미로 하려고 했습니다. 할 줄 아는 악기 뭐뭐 있나요? 많습니다. 캐스터 네츠, 단소, 트라이앵글, 리코더,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녹음실 대여 하나요? 안 합니다. 매운 거 잘 먹나요? 저 못 먹습니다. 신라면도 맵습니다. 3대 몇이심? 한 30? 언제까지 퇴근버스에 보컬을 할 계획이신지? 힘 닿는 대로 퇴근버스 보컬을 하겠습니다. 몇 옥타브까지 올라갑니까? 기계의 힘을 빌리면 한 9옥타브까지는 올리지 않을까요? 집에서 유튜브 하는 거 아나요? 네, 압니다. 주량이랑 주사.
저는 소주 한 두 잔 정도 먹고요. 앵무새가 됩니다. 댓글에 하트 남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 바쁜 사람이 누릅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기타 연주 가능? 10만 축하해요. 일본인 구독자가 늘었나요? 안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쿠란보 댓글 갑자기 막 달렸을 때 어떤 생각 드셨나요? 예, 처음에는 막 사쿠란보 댓글에 뭐 제육을 볶아 오네 마네 뭐 2400 김에 가보셨냐 뭐 그런 댓글이 막 달려가지고 다 밴을 했습니다. 뭔 소린지 몰라서 전부 다 밴을 했는데 나중에 돼서 랄루님을 알게 되고 이제 밴을 그제서야 풀기에는 너무 아래에 계셔가지고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랄루님 처음 봤을 때 심정. 처음 봤을 때 저희 큰아빠 보는 줄 알았습니다. 댓글창 곱창내는 그들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합니다. 떡상에 랄로가 영향이 있는가? 이게 정확히 말하면 랄로님 말고 랄뚜기님들인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랄로나 재승님 유튜브 영상이나 방송 봅니까? 종종 봅니다. 찬호랑 두어 하실 생각 있음? 저는 협곡에서의 만남을 추구합니다. 제육 잘 볶으심? 저 요리 잘 못합니다. 에어맨 부를 때 심정. 아, 이게 너무 에어맨 불러달라고 도배를 하시니까 부르긴 불렀는데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실제로 랄로님 팬입니다. 무야호 해주세요. 무야호.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회장님이 자기 이제 졸업하면 날백수 된다고 좀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셔서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인트로 왜 안 넘? 연속 재생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노래 끝낼 때마다 인트로 나온다고 제발 빼달라고 하셔가지고 뺐습니다. 퇴근버스라고 지은 이유. 이게 팀명을 한참을 고민을 했었어요. 뭐 블랙 펄이니 뭐 흑백 듀오니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퇴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겨냥했던 연령층이 저희 같은 90년대생들이니까 퇴근할 때 버스 안에서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퇴근버스로 짓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채널의 방향성. 기회가 되면은 콜라보도 좀 하고 싶고 뭐 광고 들어오면 광고도 받고 뭐 그렇습니다. 길 가다가 팬 만나면 어떤? 이게 할 말이 많아요. 이제 뭐 평택역에서 저를 봤는데 그냥 가더라. 뭐 어디 앞에서 봤는데 안절부절 하시면서 도망가시더라. 뭐 그런 댓글을 종종 봤는데 이게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외출을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차를 타고 나가요. 그래서 저를 만나실 확률은 이제 전설의 포켓몬을 만날 확률과 같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저랑 닮으신 분들일 겁니다. 어쨌든 길 가다가 저를 만나면 인사를 해주세요. 만나고 싶습니다. BNY는 무슨 뜻인가요? 이게 B는 블랙 그리고 Y는 옐로우. 회장님과 저의 피부 색깔입니다. 신청곡을 받으시나요? 이게 신청곡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 많은 영상에다가 많은 분들이 신청곡을 막 써주세요. 그래서 이걸 다 저희가 신청곡을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근데 들어보고 좋은 것들은 또 하고 그럽니다. 누구 건 해주고 누구 건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닌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내 추천곡은 안 불러줘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퇴근버스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